다음 참가자는 완전체입니다. 이채연, 이채령 양. 얘들아, 네? 그냥 다음 라운드 진출하건 집에 가건 그냥 신나게 하고, 알겠지? 네. 후회 없이. 네. 오케이. 저희는 200% 3등할 줄 알았어요.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기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어요. 스와그 재그 예수 께 삼아비랑 간대만이 깨출기만 깨출기만 깨차깨차기만 배트 오디션 대대결 재밌는데요. 네. 어떻게 일도 잘하네. 그러니까요. 자, 그래서 가끔 기획사 캐스팅이 때로 안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비 노래보다 훨씬 나았어요. 솔직히 왜냐면 자연스러우니까. 지금은 뭐 연습이 충분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. 저 나이에 맞는 표정을 짓고 이러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네요. 잘했어요. 노래, 춤, 표정 다 좋았어요. 첫 참가자 남영주 양 무대로 나와주세요. 모험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중요한 라운드가 아닌가? 나 되게 속상해요 지금 너무. 떨려서 못했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.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직도 널 찾아
찾아 헤매이는데 어디에 있는 거니 대답해줘 한 번만 더 나를 꼭안아줘 너만 사랑해 눈이 멀어버려 볼 수 없는데 어떡하라고 내게 이러니 이제는 끝나버린 이야기로 덮어두기 너무도 아파 이러는가 봐 너를 못 잊고 찾고 있나 봐 oh, yeah. 예상했던 무대예요. 아무래도 뭐 시간이 없었을 테고 지금 목 상태도 안 좋아서 가장 안전한 노래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. 1, 2, 3일을 가리는 오디션에서 사실은 좀 더 안정적인 걸 하고 오히려 지금 라운드가 오히려 좀 모험을 걸어야 되는 라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만약에 작전을 짠다면 잘하긴 했지만 새롭지는 않았던 무대 그 정도로 봤습니다. 그래도 반가운 건 다시 남영주를 만나서 반갑네요. 예, 남영주 씨는 최상의 무기는 역시 까실까실 그 톤이 그 톤은 참 좋아요. 예, 뭐 타고난 톤이 이 다음번에 만약 경우 통과가 된다면 정말 조금 다른 옷, 다른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해요.